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간증은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암에 대한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 종양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지난 낮기도에 치유 사역 시간에 있었던 간증인데요. 유방암과 림프종 종양이 사라지고 작아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유방암 3기를 진단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오신 그 이천에서 오신 타교의 여자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유방암뿐만 아니라 림프종에도 종양이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435와 낮기도의 시간에 꾸준히 참석하시면서요, 림프종에 있었던 그 3개의 종양 중에 하나가 사라졌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매우 작아지는, 아주 작은 크기로 줄어드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낮기도회 때는 또 치유 사역을 받으시면서 그 암세포로 인해서 연결되어져 있던 모든 부위의 통증들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종양을 제거하시고 작아질 수 있도록 소멸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